제가 한동안 밖에 못 나왔습니다. 예. 사실 무릎이 안 좋아서 MRI를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은 여기서 좀더 나빠지면 수술을 해야 되니까 활동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좀 쉬고 몸 관리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프로젝트 개발 건 관련해서 좀 집중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연구하는 부분을 좀더 깊이 파고드는 데 시간을 좀 보내다 보니까 밖에 잘못 나왔어요. 그래도 뭐 지금은 그래도 걸을만 합니다. 좀 걸을만 해져서 크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테스트할 것들, 그다음 훈련할 것들 몇 가지 좀 난이도가 낮은 것들만 좀 밖에 나와서 지금 해보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무릎 꿇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무릎 꿇지 말고 다리 꼬지 말고 양반다리 하지 말고 양반다리가 굉장히 무릎에 안 좋답니다. 양반다리 하지 말고 그다음 등산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셔가지고. 한동안은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야외 활동에서도 등산은 앞으로 못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야외 활동 중에서도 이제 난이도가 있는 그런 것들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모처럼 밖에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지금도 무릎이 좀 시큼시큼해요. 아 이게 앞으로는 조금 저도 활동에 좀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 그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촬영 중에 있는데 간접적으로 조금 저랑 관련이 있긴 합니다만 이 강철 부대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이 대부분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일반적인 병과 또는 일반적인 어떤 부대 특성과 좀 다른 정말 특수 목적의 특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훈련된 특화된 그런 부대원들 중에 이제 전역자들이죠. 예비역들 대상으로 해서 남들 어떤 그 부대 자긍심과 그다음 부대 긍지를 한번 뭐 표출하는 또 젊은 피를 한번 보여주는 의지. 자, 그런 특수부대들의 경합의 장. 어떻게 보면 뭐 대결이라기 좀 그래요. 여기서 우열이 가려진다고 해가지고 뭐 1등이라고 해서 뭐 최고 우리나라 최고의 부대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각 부대별로 목적이 다 다르죠. 운영하는 목적, 그다음 어떤 엔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부대가 달성해야 될 어떤 작전의 어떤 그 목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1등한다고 해서 최고의 부대고, 그다음 이 부대에서 만약 이 경합에서 만약에 탈락하거나 아니면 순위가 낮다고 해서 뭐 아주 수준 낮은 부대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 목적 자체는 그냥 이런 예비역들, 우리나라 특수부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또 이런 어떤 특수부대 출신들 예비역들이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에 생활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여기서 1등이 최고 부대다. 그것도 아니고 여기서 탈락했다 해서 최악의 부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분이 생각하는 어떤 우선순위 있겠죠. 특수부대에. 그 순위대로 지금 생각한 대로 막 어떻게 보면 이각그 단계별 테스트들 어떤 평가에서 대부분 체력적인 평가들 그다음 물론 전술적인 부분 조금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 프로그램 안에 그게 순위가 여분의 생각과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최근에 뭐 가짜 사나이 유행했던 UDT가 지금 계속 1등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707이 또 최고냐? 그것도 아닌 거야. 뭐, 이 안에 특전사, 해병 수색대, 뭐, SSU, 뭐, 경찰 특공대, 그 다음, 뭐, 대통령 경호원 출신들도 있고 이런데, 중요한 것은, 예비역들이 얼만큼 잘 관리했고, 지금 어떤 그 테스트 평가하고 있는, 경합하고 있는 그, 단계에 좀 특화되게끔 훈련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지. 저도 결과를 계속적으로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이게 재미로 봐야 됩니다. 재미로 봐야 돼요. 얼만큼 지금 이그 스테이지, 그 단계별 평가에 적합하게 훈련되어 왔느냐, 아니면 이다 현역이 아니고 예비역들이다 보니까 전역한 후에 얼만큼 그런 어떤 체력적인 훈련, 아니면 지금 평가하고 있는 그런 그 훈련에 가장 유사하게 계속적으로 본인을 트레이닝 해 왔느냐의 이 결과가 달라지지, 뭐,
여기에서 1등 한다고 해서 뭐 굉장히 작전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부대다. 또 체력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최고의 부대다. 그건 아닙니다. 체력은 기본입니다. 특수부대의 기본. 아니, 군인의 기본이죠.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체력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 요소고. 그 다음, 무조건 총을 잘 쏜다고 해서 최고 부대냐? 그것도 아닙니다. 총은 기본적으로 잘 쏴야 돼요. 특수부대라면. 총은 기본적으로 잘 쏴야 돼. 이두 가지. 체력과 총을 다루는 그런 능력은 아주 기본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목표를 수행하느냐, 어떤 작전을 수행하느냐에 특화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지. 뭐총잘 쏘고 체력 좋다고 최고의 부대냐, 그건 또 아닙니다. 너무 거기에 또 포커스는 부대는 원래 목적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최우선돼서 안, 그건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그다음 그 부여된 목적, 수행하는 목적에 맞게끔 얼만큼 전술적으로 그다음 장비적으로 잘 갖추고 발달했냐가 사실 실전에서 어떤 뭐 어떤 우열을 가리는 그런 어떤 요소일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그런 걸 가리는 프로는 아닙니다. 그냥 남들로 수능이라고 봐야 되나? 수능? 수능이 높다고 해서 이 사람이 모든 부분에서 공부를 다 잘한 건 아니죠. 최고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수능이라는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을 어느 정도인지 그걸 이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강철 부대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어떤 단계들 평가 수단은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수능을 최고점 받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서 뛰어나거나 인성이 뛰어나거나 정신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뭐 기타 나머지 어떤 감각적인 어떤 전투 감각이 뛰어나 그런 건 아니겠죠. 수능을 뭐잘 본다고 해서 모든 학문 분야에서 최고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느 대학 가서 어느 학문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 나오는 어떤 특수부대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능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어떤 학문으로 본인들 파고들었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될 뿐입니다. 뭐 수상 쪽으로, 해상 쪽으로 특화된 부대가 있을 거고, 수중일 수도 있고, 선박 중심일 수 있고, 공중일 수도 있고, 어떤 수색 뭐 탐색 구조 이쪽에 특화될 수도 있고, 어떤 요인 경호 쪽에 특화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그냥 말 그대로 적 요인 암살이라든가 아니면 그 타격 대침투 뭐 이런 어떤 후방 작전 게릴라 이런 거에 특수됐기 때문에 여기 나온 부대는 전부 다 수능 점수로 치면 다 1등급입니다. 단 그다음 어느 과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특화될 뿐이지 뭐 영어를 선택했다고 해서 최고고 뭐 국어를 선택했다고 해서 최고가 아니다. 이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너무 여기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현역이 아니죠. 예비역들입니다. 어느 부분을 본인이 전역하고 난 후에 특화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현역에서 계속 그런 또 훈련하는 분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결과는 또 완전 또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두 가지 요소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전공이 다르다는 거.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갖춰야 될 능력은 다 우수하다. 전공이 다를 뿐이다. 그다음 이건 현역들이 아니다. 예비역들이기 때문에 전역하고 난 후에 본인을 어떻게 훈련시켜 갖고 단련했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분 재미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분 나오신 분들은 각 부대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각 부대에 남들어 대표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은 군 자체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해당 부대를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분들도 재미로 보시고 참가하신 분들도 너무 목숨 걸 필요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그 안에서 본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정신적 역량들,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하면 남들 의미 있는 프로가 될것 같습니다. 너무 여기에 목숨 걸면 안 돼. 너무 목숨 걸려. 여기 출연한 모든 부대는 정말 최고 우리나라의 최고라고 하면 하나밖에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탑 클래스의 부대입니다. 좀 요거 좀 단적으로 표현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UDT 대원이다. 요즘 뭐 가짜 사나이가 유행하니까 UDT 대원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보병에 훈련된 일개 분대하고 붙으면 집니다. 정규전으로 붙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1대 다수면 분대 병력에도 이긴다고 100% 장담 못해요. 하지만 1대1 상황이라 그러면 일반 보병 부대 병장과 훈련된 잘 훈련된 병장과 그다음 뭐 UDT 출신의 특수 요원이라 그러면 UT 요원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죠. 뭐냐면 개인 역량이 뛰어나다고 해서 전투력이 뭐 가장 최고의 부대다 이렇게 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작전을 수행하고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둬서 훈련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것은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사용된 목적이 다르고 그다음
실제 어떤 전투 양상에서는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냥 평지에서 일개 분대와 또는 일개 소대와 UDT 팀이 만약에 정규전을 부른다. 그러면 무조건 소대가 유리하죠. 왜냐면 얘는 지원하기부터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재원, 그다음 인력, 화력이 더 강하니까. UDT 대원은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불리한 거죠. 하지만 게릴라로 타격한다 그러면, 은밀하게 타격한 작전을 한다 그러면, 그런 훈련에 특화된 UDT가 더 유리하죠. 왜냐면 매복해서, 아니면 잠자는 상황에서 기습을 한 그런 어떤 전략을 쓴다. 뭐 707이든 특전사분들, 아니면 UDT 이런 SSU, 뭐 이런 분들이 특화된 훈련을 적용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만약에 훨씬 많은 병력을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작전을 수행한다 하면 소대가 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잠자고 있는데 타격해버리게 되면 숨쉴 수도 없고 죽는 거죠. 이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대가 최고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정규전에서는 일반 보병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죠. 팀워크가 잘 갖춰져 있고 훌륭한 지휘관에 의해서 통제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게끔 그런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대는 개개인의 능력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개인 능력에 대한 부분이 일당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얼마만큼 그 작전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게 훈련되어 있느냐, 그다음 그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적 갖춰야 될 역량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런 특징과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쟁의 어떤 전투의 양상에 따라서는 오히려 무조건 특수부대 출신들이 유리하다 얘기할 수 없어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어떤 그 작전이 있겠죠. 특화된 작전. 거기에선 유리하지만 일대 다수와 싸움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미국 네이비실도 어렵습니다. 실제 작전 중에 수적 열세에서 네이비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은 그런 어떤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 보병 부대가 최고입니까? 최고가 될수 있죠. 일반 정규전을 수행한다고 하면. 그렇게 따지면 일반 정규전에서 확실히 일반 보병 부대 또는 기계화 부대 또는 해병대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직화된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대마다 다 만들어진 목적과 수행하는 어떤 과제와 그다음 그 전투에 특화되는 어떤 방향과 목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 최고다 최고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굉장히 좀 과열된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 수능 1등급입니다. 그냥 전공을 다 다르게 골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영어 못한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능력이 떨어지냐? 아닙니다. 난 국어 국문학과인데, 예를 들어서. 난 국어가 좋아해서. 난 수학이 좋아서 선택했을 뿐이지. 영어 못한다. 아니, 이거 아니에요. 영어과를 선택했는데 수학을 못한다. 그럴 수 있잖아.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전에 선발 과정에서는 충분히 검증된, 기본 역량들이 충분히 검증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공만 다를 뿐이지. 그다음 포커스하는 어떤 그 목표가 다를 뿐이지. 훈련과 그런 어떤 방향이 다를 뿐이지, 뭐 특정 어떤 부분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실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생 정말 많이 하고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다친 사람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그러면 목적도 여기에서 뭐 1등을 가린다는 개념보다는 자긍심, 특수부대원들의 자긍심을 가지면서 살고 있는 우리는 예비역들을 격려해주고 현역들한테도 화이팅해라는 또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 순서 세우면 안 됩니다. 순서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다 수능 1등급이에요. 수능 1등급의 우수한 인력들이에요. 전공을 다르게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서 핸드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사실 머리 부분에 앞쪽 공간이 꽤 많이 남죠? 여기 있습니다. 앞쪽에. 그래서 이렇게 여분의 타프는 이렇게 안으로 접어놓기 때문에 방수 매트가 되는 거죠. 깔고 앉고 누워도 됩니다. 물론 앞쪽은 조금 여유가 작긴 하지만 여기에 간단하게 음박담요는 가운데쯤에 빈 공간은 매트만 일반 방수 매트 아니면 음박담요 깔아도 양쪽 요 공간만 메워주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에 한기 습기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집니다. 이렇게 좌우로 이 공간에 있는 만큼 그렇죠? 이렇게 앉아서 악천후가 전할 때 버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져요. 일단 설치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빠르고 그냥 나뭇가지에
중심을 연결한 상태에서 그냥 팩만 세 군데 박아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타플용한 임시 쉘터 또 이렇게 해서 뭐 잠을 자도 되겠죠. 그래서 앞쪽은 아예 폐쇄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묶어서 폐쇄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구는 작게 바람이나 비, 눈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일단 제가 요즘 이제 연구하고 자꾸 테스트하는 건 뭐냐면 얼만큼 빠르고 쉽게 악천후에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일반인도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한 번만 해보면 아 금방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그런 기술, 그런 장비들 개발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타프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상 쉘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은 당연하게 타프가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정사각형 3 곱하기 3 또는 뭐2.8 곱하기 2.8 타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기본적으로 팩 3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시든 야외 가시든 팩을 한 4개 정도 기본적으로 챙겨 다니시면 뭐 판초이든 은박담요든 아니면 타프를 이용해서 다양한 구조물을 만들어내기가 좋아요. 물론 나무를 깎아서 없다면 뭐 나이프 같은 것들 멀티툴 이용해서 나무를 깎아서 팩을 만들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기본적으로 이런 팩을 챙겨 다니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한 3개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 끈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나일론 끈 하나, 파라코드도 좋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개만 있으면 됩니다. 설치 한번 굉장히 쉬워요. 요거는 특별한 지지대 없이, 이 방법은 특별한 지지대 없이 팩과 간단한 끈, 나무만, 아니면 나무 대신 뭐 바위도 좋습니다. 바위 어떻게 묶을 수 있다고 하면 연결할 수 있다면 특별한 지지대 없이 악천후에서 강한 그런 쉘터가 나옵니다. 자, 주변에 탑 가운데 지점을 연결하고요, 끈으로. 그다음 주변에 나뭇가지에 걸어줍니다. 높이는 본인 눈높이 정도도 괜찮아요. 눈높이 정도. 자, 이 정도. 그다음 자, 가운데를 묶어놨기 때문에 바람이 불더라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떤들어가지 않아. 자, 그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끈은 가운데 묶었지만 팩은 가운데 기준에서 좌우측 가운데, 여기 가운데죠. 가운데 위치로 좌우측에 박아줍니다. 좌우측에 가운데거든요. 가운데 바로 옆에 있는 꼭 또는 아일렛 고리에다가 박아줍니다. 보시면 가운데거든요. 가운데 끈이 연결된 가운데 바로 옆에 있는 아일렛에다가 루프 고리에다가 박아줍니다. 또 마찬가지 가운데 바로 옆에 아일렛에 이렇게 끝났어. 설치 끝이에요. 그 다음 요번에 타프 안쪽으로 밀어넣어 주는 거죠. 설치가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죠. 이제 남은 팩 하나를 앞쪽 모아서요. 양 끝부분이에요. 딱 모읍니다. 다 겹쳐서 팩을 딱 넣어서 아까 보셨던 입구가 개방도 할수 있고 이렇게 패스도 할수 있고 바닥에 한개 스키차도 할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내고 충분히 누워 잘수 있고 여러 사람이 안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그럼 요번에 끈이 있다 그러면 타프의 가운데 지점에 고리라든가 아일렛을 이용해 가지고 내부 공간을 좀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겨줘서. 주변에 나뭇가지. 뭐 지지대에 갈까요? 지지대에 걸어줘서. 그럼 이렇게 가운데 닿아도 되지만 끝부분 바로 앞단계에도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놨어요. 상황에 맞게끔, 그 다음 지형의 특색에 맞게끔 옮겨서 사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뭐 이런 기능들은 웬만한 뭐 타프들도 요즘은 다 기능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공간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라도 가운데 나 끝분. 끝부분 바로 앞쪽에 이렇게 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형과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자연 어떤 지물들을 응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실 때 앞쪽에 이 부분 태권 부분 최대한 팽팽하게 쫙 당겨서 양쪽을 모아서 택도를 해준 게 또 하나의 팁입니다. 그래야지 바닥에 뜨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자, 입구 굉장히 작죠? 드라미 안에서 이거를 끈을 연결해서 딱 잡아줘도 되죠. 안쪽으로 끈에 넓은 공간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공간입니다. 요번에 타프를 최대한 바짝 당기면 저번에 방수포가 없더라도 머리 부분을 저쪽으로 하게 되면 각각의 한 명 정도 누를 수 있는 방수 매트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 타프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도 있는데 이건 아직 제가 개발 중에 있는 겁니다. 업체와 같이 공동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타프의 장점은 개성하고 단점은 보완해서 쉽게 표현해서 제가 쓰기 좋게 그 다음 저같이 쓰는 사람들이 좀 더 알아줬으면 하는 뭐 그런 어떤 생각으로 기획하고 같이 업체와 협업해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채용 단계는 아직 멀었고요. 좀 더 또 보완을 좀 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여름 전에는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패턴도 마찬가지 이것은 계속 이것도 공동 개발을 하면서 패턴의 어떤 방식과 색상도 계속적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또 보완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언제 완료된다 하기가 어렵지만 완성품으로 나오면 여러분한테 꼭 업체와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의 한 70% 정도까지는 패턴 또는 그 다음 제품의 완성도가 나온 것 같아요. 공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능들 제가 고려해서 고리들을 타프 중간중간에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한번 이게 지금 여러분들 구매할 수는 없어요. 최대한 제가 빨리 개발해서 업체와 같이 완성도를 높여서 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쉽고 빠르게 설치가 가능한 타프 쉘터 한 종류를 보여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팩 3개, 끈 하나, 타프만 있으면, 나무를 활용한 지지대 없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효율적입니다. 방풍, 방수 능력도 좋고요. 그 다음 충분히 안에 아늑한 잠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고, 악충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앉아서 별도의 방수 매트 없이 타프 자체의 여분을 이용해서 매트로 사용해서 앉아서 버틸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끈이 좀 더 있다 그러면 끈을 이용해서 주변 나뭇가지 또 지형을 이용해서 묶게 되면 좀 더 공간도 확보되고 바람에도 강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것들보다는 쉽고 빠르고 효율적인 것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타프를 응용해서 비상상황이나 아니면 뭐 캠핑에서도 이렇게 한번 쳐보면서 훈련하시면 실제 상황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졸지 말라고 했는데.